자, 그 다음에 뭘또 급하고 중요한 거냐 하면 자기를 리드할 줄 알아야 돼요. 리더십. 자신의 가치와 잠재 능력을 알아서 발휘하는 리더십.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서 자기 자신을 코치할 줄 알아야 상대를 코치할 수 있다. 코치는 뭐냐면 상대의 관점에서 듣는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코치예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만 가지고 모자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코치만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이 필요해요. 진정한 휴식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몸을 충전시키고 마음도 충전시키는 게 진정한 휴식이다. 그 다음에 한발더 나아가서 세상을 읽어야 돼. 사람을 읽어야 돼. 책을 읽어야 돼. 세 가지 경전을 보수 대비해.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므로 세상을 알아야 되고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므로 사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마지막으로 그두 가지를 먼저 경험하면서 쓰는 책을 보고 참고로 해.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대비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눈 다섯 개를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육안, 육신의 눈, 천안, 신과 소통하는 천안, 마음과 마음 소통하는 천안, 그건 지혜의 눈인 해안, 그 다음에 이 우주의 법칙을 아는 법안, 그 다음에 부처의 눈인 불안, 오안이 있다. 이 오안을 끄집어서 내서 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발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제일 값이 싸게 만들어라. 그걸 무아라 그래. 공이라 그래. 최저 가격이야. 자기 자존이 없어진다. 아장, 아만 없어져야 돼. 그게 최저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 품질이 된다. 자기가 싹 녹아서 없어지면 전체가 나, 법신이 나, 대화가 나가더니 최고의 품질이 나온다고. 왜? 한 몸으로 보고 다 돌보기 때문에. 최저 가격, 최고 품질, 최상 서비스를 한다. 왜? 다 나로 보고 내 돌보듯이 돌본다. 그게 뭐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마치지 말고 이 시대에 필요한 마지막 하나를 더딱 지어야 된다. 뭐, 유머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포용력을 하세요. 포용. 다 포용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지혜. 반야 지혜까지. 그래서 유머를 해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유머와 포용력과 지혜로 매력이 넘쳐서 누구나 끌리게 할수 있는 것까지 갖춰야 돼.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준비다. 그래서 이 준비를 기회에 펼치는 거거든. 이게 급하고 중요한 거.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하세요. 그런 게안돼 있다. 그게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빨리 해야 되는 속도의 시간대가 아니다. 언제나 제대로 할 때만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 제대로의 시간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제대로 하는 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때 자기한테 최면을 거세요. 봄에 핀 개나리는 여름을 못 넘기고 가을에 핀 국화지만 벌나비 왕성터라 하면서 뭐 친구들보다 빨리 꽃이 피기를 바라지 말고 늦게 피더라도 향기가 많이 나서 벌나비가 왕성토록 만드는 데만 혼신을 쏟으시면 비교하지 않으면서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걸음을 한발한발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멋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공의 습관 중에 두 면을 다 보여줬어요. 법신을 증득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쪽의 성공을 이야기 한번 했고, 또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아직 의식주 해결도 어려운 분들은 정말 한 차원 낮춰서 아주 타이트하게 한해 1억은 벌어야지 이런 가슴에 옹골천 목표를 가지고 10명을 만나서 그 중에 세 사람은 체험시켜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쨌든 계약서를 쓰고 뭐 이렇게. 그래서 삼할 때는 내가 치는 프로가 되자. 이런 야무진 마음으로 노력하면 한해두해 지내면 그런 자리에 우뚝 서 있어서 의식주 해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기 이치가 나올 수 있는 성공도 함께 이야기해 줬습니다. 잘 들었어요?